반갑습니다. 친절한 햇살입니다. 저는 지금 안개로 가려져 있는 숨은 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촬영 장비에 문제가 생겨 아쉽게 촬영을 못했었습니다. 약속해드린 것처럼 숨은벽에서 100운대 정상 코스를 안내하기 위해 저는 지금 숨은벽 앞에서 내리막 경사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개로 인해 숨은벽은 보이지 않지만 안개에 가려진 공룡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저 황홀할 뿐입니다. 심신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래쪽에 산악 구조대 초소가 보이죠. 숨은 벽에서 100운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철봉 난간을 잡고 급경사가 있는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봉 난간 손잡이는 온통 젖어 있습니다. 코팅된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고 장갑은 완전히 젖어버렸네요. 아래쪽 방향입니다. 한쪽은 난간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스틱은 한 짝만 들었습니다. 숨은벽 방향에서 내려온 길입니다. 우측 100운대 방향 이정표입니다. 1.3km 남았습니다. 몸에 열이 올라옵니다. 안쪽 옷이 젖기 전에 먼저 자켓을 먼저 벗겠습니다. 약수터가 가물어서 나뭇잎들로 가려져 있네요. 돌덩이가 많은 너덜바위 구간이라 등산할 건을 좀 더 조여주고 올라가기를 제안 드리고요. 눈과 얼음이 녹아서 바닥이 젖어 있고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람골 나무계단 데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 인수봉과 백운대 사이 바람골 방향이 보입니다. 지금 올라온 수문벽 방향 아래쪽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백운대 방향 500m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젖어있던 코팅된 장갑이 빨리 말랐네요. 경사 구간을 오를 때는 상체를 의식적으로 좌우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올라가시면 체력 소모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쪽 길은 지금 완만한 경사길입니다. 백운대 암릉 구간으로 올라가고 계시네요. 저도 암릉 구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경사로 계속 올라갑니다. 시야가 가려져 앞이 보이지 않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느낌의 안개 바람이 편안함과 어떤 평온함을 가져다 주네요.
여기 구간이 인수봉이 보이는 포토스팟 장소인데 안개로 인수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좌측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백운대 정상입니다. 백운대 정상을 향해 올라가시는 분들입니다.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태극기가 펄럭이는 백운대 정상 보이시죠? 촬영하시는 한 분이 계시고 옆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자, 해발 836m 백운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백운대 정상에서 안개로 인해 아쉽게도 전망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열려 있지. 뭐 이거 뭐 있고. 그거가 내가 신화 가보기. 저는 지금 백운대 정상에서 원점 회귀하기 위해서 바람골 깔딱고개 방향으로 내려와서 다시 수문벽 앞으로 하산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안개가 많이 걷혀 수문벽의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하산을 위해 조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골공원 지킴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산행을 마쳤고요. 오늘은 수문벽 능선에서 백운대 정상까지 가는 코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카메라 문제로 인해서 수문벽 능선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수문벽 능선에서 백운대 정상까지 가는 코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귀가를 할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산행을 위해서 많은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